이 시간에는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건강한 음식을 찾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무슨 음식이 암에 좋습니까? 그런 사고방식은 음식을 뭐로 취급하는 겁니까? 음식을 약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아주 머리에 철저히 박혀 있어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뉴스타트를 배운 대로 하면 음식은 약이 아니라 뭐예요? 기본 여건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무엇을 도와주는 기본 여건? 생기를 도와줘. 생기가 왔을 때, 생기가 유전자에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여건에 불과해요. 음식이 병을 고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음식이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를 좀 여러분 보여드리면. 요즘 다시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하는 비타민C. 옛날에는 비타민C가 거의 미쳐났습니다. 그렇죠? 온 대한민국 국민이 비타민C를 그냥 먹었습니다. 고용량으로. 요즘 와서 또 고용량 비타민C 주사를 암 환자들이 많은 이런 것들은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는 대학병원에서는 전혀 안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게 어정쩡한 그 데서 그런 치료를 이제 하는데 그 어처구니없이 또 비싸게 받더라고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비타민 C에 대하여 비타민 C라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 어떤 면에서 좋으냐?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암 세포는 매일 매일 생긴다. 우리 몸 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긴다는 말은 우리 몸속에서 유전자는 매일매일 변하고 있다. 변질되고 있다.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해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그 유전자를 그렇게 매일매일 변질시키고 있는 게 뭐냐? 뭐냐 하면 가장 경찰에서, 이게 아주 사회의 범죄를 일으키는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잡히면 그거를 뭐라 그래요? 원흉이라고 그래요. 우리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키는 가장 큰 원흉이 뭐냐? 그거는 활성산소라는 겁니다. 활성산소. 이거를 일명 유해산소라고 합니다. 해롭다는 거죠. 산소라는 것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나 이 산소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자, 산소는 공기 중에 몇 프로 있어요? 예, 예. 20% 내지 21%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산소가 좋으니까, 산소만 뽑아다가 100% 산소 탱크를 만들어 놓고, 그 100% 산소를 호흡하면 건강에 더 좋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해롭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 100% 산소 숨 쉬었다가 보면 나중에 죽어버려요. 산소는 몇 프로일 때? 예, 네, 20%일 때가 가장 좋아요. 물 얼마나죠? 물 안 마시면, 일주일 안 마시면 죽어요. 그래서 물 마시는 양도 여러분이 요즘 마시는 이런 거 500cc짜리 4개, 2000cc가 가장 적당해. 뭐 2500cc, 3000cc까지도 마실 수 있지만 계속 너무 많이 마시면 그것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부족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다 만들어져 있냐면, 온도도 뭐예요? 체온도 딱 적당해야 된다니까. 무엇이든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부족해져도 안 돼. 산소도 그렇고, 비타민C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비타민C, 이 활성산소가 가장 우리의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원흉인데, 비타민C는 뭐 하냐면,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거예요. 해독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비타민C. 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비타민C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 활성산소에 의하여 유전자가 막 변질이 돼. 그래서 비타민C가 아주 필요한 겁니다. 아주 필요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놨겠어요? 아주 구해서 먹기 힘들게 해놨을까? 아주 쉽게 해놨을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생각이 아주 반하나님적이에요. 우리 몸에 아주 좋은 게 있다면 아주 구하기 힘들고, 그렇죠? 힘든 것이 우리 몸에 좋고, 또 뭐예요? 아주 비싸야 되고, 아주 귀해야 되고,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 우리 건강에 좋은 거를 아주 흔해 빠지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도 별로 가치가 안 올라갈 거겠죠? 그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몸에 좋은 거는 아주 귀하게 되어 있어. 아주 비싸게 되어 있다. 그래야 비싸야, 구하기 힘들어야 뭐예요? 좋지. 이런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어. 그게 우리들의 일상적으로 정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응?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네. 그 귀한 거, 몸에 좋은 거. 그럼 하나님 뭐 그렇게 하나님 부자들의 하나님인가? 돈 있는 사람만 그 몸에 좋은 거사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몸에 좋은 거는 구하기 힘들게 비싸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럼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든지 그렇다 그러든지 아니라고 그러든지 하지 왜 그렇게 어정쩡해요? 이게 어정쩡한 이 자체가 문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어떻게 해놔야 돼?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싸게. 여러분, 우리 건강,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이때까지 뉴 스타트 배워보니까. 생기 아닙니까? 생기는 돈 주면 안 팝니다. 생기는 뭐요? 공짜로 줄 거야. 생기가 딱 끊어지면 순식간에 사람은 죽어버릴 수 있어요. 공기가 딱 끊어지면 얼마 만에 죽게? 5분 내지 6분 만에 죽어요. 그래서 생기가 우리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이고, 공기가 그 다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이 중요해요. 물은 일주일 안 마시면 죽어요. 밥 일주일 안 먹는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생기도 공짜요. 공기도 뭐예요? 공짜요. 물도 본래는 공짜입니다. 요즘은 우리 인간들이 이 물을 완전히 오염시켜놔가지고 물이 그냥 할 수 없이 비싸져 버렸어. 점점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점점 우리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령들은 뭐를 제일 귀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게? 사랑? 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서로 미워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건강이 유전자 다 꺼져버려. 네. 그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게 생기인데, 생기를 받지 못하게. 네. 생기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서로 미워하게 하면 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분노, 분노 조절 장애, 공황 장애. 그래서 코로나 같은 거 아주 서로 뭐예요? 비대면 상태.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가까이 지내야 이게 사랑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서 이 사람들의 건강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아주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주는 그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 안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 요즘 그 미국이 가장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이제는 어떤 풍조가 들어오고 있냐면,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그런 미국서요.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왜? 성차별. 이래교야. 남자가 여자를,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른데 여자와 남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그런 사람들은 성적으로 뭐예요? 차별하고 있는 사람이다. 아주 웃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 아버지 이런 말도 폐지해야 된다. 그게 미국 하원 의장이라는 사람이, 낸시 펠로시라는 이런 사람이 그런 괴상한 사상을, 그게 그래요, 여러분. 이게 희한한, 그래서 이제는 군대도 누구도 가야 된다. 여자도 가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군대는 남자만 가는 데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 세상의 질서가 지금 이 가장,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가장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가장 악령들이 뭐예요? 심하게 공격한다. 그 미국이 지금 그거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독교적인 국가가 지금 가장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물들게 하고 있는 악령들이. 그래서 참 자, 그런 이제 우리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활성산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세포를 공부해 보면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전기는 어디서 오는 거다? 전기는 음식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음식 중에 특히 어떤 음식? 탄수화물. 그 탄수화물 속에 있는 전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현미밥, 감자, 뭐 국수, 이 다 탄수화물이에요. 바나나 탄수화물, 모든 과일 탄수화물이에요. 그 탄수화물 속에 있는 탄수화물 속에 그 탄수화물이 바로 배터리입니다. 간에 전기가 꽉 들어있어요. 그 전기는 어디서 온 전기? 태양. 태양광선 자체가 전자파입니다. 그 전자파를, 태양광선을 받는 전광판 역할을 하는 나무 잎사귀들, 식물의 잎사귀들이 그 전기를 받아요. 그래서, 이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 중에서 뽑은 탄소와 뿌리로 빨아올린 물을 어떻게 화합시키는, 결합시켜서 탄수화물을 만들 때 쓰는 결합에너지로 사용한다 이거예요. 자, 공기 중에 탄산가스는 CO2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나무 잎사귀에서 흡수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흡수해요? 태양, 햇빛은 전자파입니다. 파를 흡수해요. 그리고 뿌리,
뿌리에서는 뭐를 흡수해요? 물을 흡수해서 이 잎사귀로 응번해요. 그럼 여기 잎사귀에서 엽록소란 데가 있죠. 소가 있고 여기서 물과 탄소와 탄소를 물과 탄소 그러니까 탄 물은 뭐요? 수. 이 탄수 탄소와 물을 입해서 결합시켜. 결합해서 탄수 탄소와 물이 결합한 탄수 화물이 되는 거야. 화물은 화합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일이 나오고 쌀이 나오고 밀이 나오고 막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탄수화물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뭐를 먹는 거예요? 예, 전자파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가 탄수화물 속에 있는 전기가 우리 몸으로 밖으로 탄수화물 속에 계속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고 그거를 다시 분해해 가지고 탄소는 탄산가스로 다시 어떻게 내보내고 공기 중으로 물은 소변이나 땀으로 내보내고 뭐만 우리가 가져야 돼? 태양광선, 전기.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흘러. 그 전기가 흐르는데 그 전기가 무슨 파로 흐르느냐. 알파파로 흐르느냐, 베타파로. 그게 문제다. 그래서 그 전기를 알파파로 만들어주냐, 베타파로 만들어주냐는 뭐가 결정해요? 이런 건 그냥 대답을 막 술술 나와야 이게 이제 뉴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다 배운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술술 나와야지.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은 전자파,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그러는데, 전자파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 유전자는. 근데 전자파는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악령이냐, 성령이냐의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언제쯤 되면 그렇게 될래요? 그런데 우리 현 선생님 같은 이분은요, 그게 쫙 몸에 배 있어. 그건 뭐, 그건 질문도 아니야. 그건 딱돼 있어.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병이 그걸로 낫게 돼 있는데, 그건 들을 때만 알고 듣고 나면 또 물어보면. 이러면,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이 무효야. 그러니까, 아는 것 같아도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거는, 모르는 거나 다름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암 말기 이래서 다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시는 이런 분들은 머리에 쫙다 있어. 그냥 줄줄줄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또 들으면 또 뭐예요? 새로. 왜냐면 왜 새롭게? 제가 하는 강의에 그 재료는 식재료는 똑같아요. 식재료를 바꿀 수가 없지. 근데 뭐가 달라? 양념 치는 게 조금씩 달라. 그래서 들을 때마다 맛이 다르고,
왜냐면 제가 똑같이 연불처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의를. 저는 막, 예, 뭐, 웃기기도 하고, 막, 그런 양념을 다 자꾸 바꿔. 바꾸면, 지난 기 강의는 요런 맛이 있는데, 이번 기 강의는 이런 맛이 있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정말 공부해야 됩니다. 아, 유전자가 이렇게 됩니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영적 에너지에 반대한다. 아, 반응한다. 그렇죠? 그거를 기초로 딱 해서, 자, 그러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뜻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진선미, 사랑. 그렇죠? 그 진선미에 반대되는 거, 거짓. 선에 반대는 뭐예요? 악. 아름다움에 반대는 뭐예요? 예, 네. 추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거. 그래서 어떤 뜻이 들어오냐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다 이 말이야. 엄마는 쌍둥이를 사랑하는데 이 한 쌍둥이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 악령의 거짓을 선택해 버린다. 그러면 그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자기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베타파가 돼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그런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지. 이런 이치를 여러분이 그냥 확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쫙 그렇지 맞아. 그리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할 수밖에 없지. 왜? 유전자가 뭐냐 하고 봤더니 유전자 자체가 뭐예요? 유전자 자체가 뭡니까? 글자라니까. 하, 참말로. 글자는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뜻을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뜻이 바뀌면 글자도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조리가 탁탁 맞게 돼 있어. 응?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편지를 하나 썼다. 아, 써놓고 보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럼 뜻이 바뀌잖아? 그럼 편지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지.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이 악령의 그 부정적인 뜻을 받아들이라고 결정하면, 여러분 유전자 글자니까 부정적으로 변질된다고. 그러다가, 아니야, 성령이야. 하고 결정적으로 성령을 강력하게 선택해서, 잠 못 잘 바야 뭐요? 노래라도 부르고 내 밤을 새야지. 그렇게 강력하게 결정하면 성령이 악령 보고 나가라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나 성령을 선택했잖냐. 그럼 악령도 말 못하고 나가. 악령은 성령이 오면 쫓겨나게 돼 있어. 그러나 내가 확실한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악령이 뭘 안 물러가요. 왜? 선택 안 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는 확실하게 그래서 산에 가서 여러분 와하하하하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책 바가지를 바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주책 안 되려고 하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안 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주책은 그냥 주책이고 뉴스타트에서 말하는 주책은 주님께서 책임지는 것을 주책이라. 네. 책임지세요. 내가 선택을 했는데. 그렇죠? 그거를 확실히 됐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을 딱 펴서,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무리 천번, 만번을 해봐도 소용없어요. 사랑이란 건 뭐예요? 느껴봐야 돼. 느껴야만 아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말로 아는 게 아니에요. 뭐하고 똑같아요? 망고는 맛있다. 천번, 만번 해보세요. 망고 맛 알아요, 그거? 모르지. 한 쪼가리라도 뭐예요? 이게 망고예요. 어머머! 어머, 맛있어. 이렇게 해서 유전자는 변하는 거예요. 네. 설명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강력한 그거를 감동이라고 그래. 실제, 현실적이라 그래. 그래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유전자에도 작용해서 탁 꺼진 유전자를 키우고, 다른 종교들은 거의가 다 그냥 지식적,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없어. 변화가 없어. 왜? 나의 유전자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깊이 들어가서 보면 정말 감동스러운 것이 구석구석에 있어. 그거를 캐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어떻게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은 밭을 가는데, 와, 이 밭에 이런 보화가, 와. 그래서 그 농부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보화만 달랑 훔쳐서 도망가도 안 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보화를 자기 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어떻게, 이 밭을 사겠습니다. 그 주인이 밭을 팔면 보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밭이 나가죠. 밭을 갈다, 말씀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야, 이거! 그렇게 되면, 다른 거, 뭐, 투자니, 뭐니, 뭐, 이런 거 다, 뭐요? 관두고, 이것만 내가 가지면. 그래서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잖아.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특히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서. 그렇죠? 그렇게 돼. 자, 활성산소는, 요게 활성산소입니다. 요 활성산소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생기냐. 이건 지금 세포 바깥에 나와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이 세포 안에 있는 그림을 바깥으로 그냥 꺼내서 그린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게요. 이건 뭐냐면, 여기 이제 탄수화물, 글루코스. 탄수화물.
탄소화물을 대표합니다.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소화가 잘 되면 글루코스가 돼요. 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 이번엔 당뇨병으로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당뇨병 강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이 미토콘드리아, 여기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들어가고 그리고 산소도 여러분이 공기 중에서 숨 쉬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옵니다. 그 요 미토콘드리아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세포를 자동차로 볼 때 미토콘드리아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 당은 엔진 속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 속으로 들어가는 뭐예요? 기름, 가솔린, 기름. 한국선 기름이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제 기름이 들어가고 연료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네, 산소가 들어가야 돼. 왜? 연료를 태우려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료가 탈 때는 뭐가 와야 돼요? 자동차 엔진에서 연료 탈 때는 어떻게 태워요? 태워서 이제 열이 발생하고 전기를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차가 가잖아. 태울 때는 어떻게 태워요? 자, 지금 여러분 차가 지금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차의 엔진 속에 지금 연료 와 있게 안 와 있게? 와 있어. 와 있고 산소도 있어. 근데 지금 안 타잖아요. 엔진에서 연료가 안 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타기 시작해? 시동을 걸어야지. 시동을 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엔진 속에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누르면 되대. 그렇죠? 옛날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스파크, 좀 쉬운 말로 합시다. 찌찌찍. 배터리에 있는 전기,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합성시키면 찌찌찍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스파크가 찌찌찍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스파크를, 엔진에서 스파크를 탁 일으키면, 그 엔진 속에 있는 연료, 팍! 하고 타네요. 팡! 팍! 그래서 계속 차가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스파크가 계속 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차를 세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 꺼면 차는 더 이상 안 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스파크가 안 오면, 이게 연료가 안 타요. 안 타고, 그걸 안 타니까 머리도 안 돌아가고 소화도 이 세포들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크가 안 오는 상태는 어떤 상태? 진짜로 안 오면 막 완전히 안 오면 죽어버려. 그런데 스파크가 와도 아주 약한 스파크, 즉 생기가 너무너무 약해.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우울증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 일란선 쌍둥이에서 그 부정적인 악령이 주는 생각을 선택한 그 우울증에 걸린 아이는 생기를 그 긍정적인 애보다 생기를 훨씬 뭐예요? 덜 받아. 그러니까 이 찌지직이 약해. 예. 그러니까 이 찌지직이 약하면 이게 잘 안 타. 잘 안 타면 에너지 생산이 잘 뭐예요? 안 돼가지고 계속 피곤하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기운도 안 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찌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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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어떤 경우요? 갑자기 차를 타고 가는데 뭐예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럼 그럼 그게 영적 에너지가 지지직이야. 생기. 지지직 하면 팍팍팍 하면서 탄소 화물이 타는 속도가 올라가면 거기서 힘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똥차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창조, 이거는 철저히 과학적입니다. 무슨 에너지에 영향을 받도록 돼 있어? 영적 에너지. 그러니까 영적 창조, 결국 영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조절해서 우리 몸의 모든 유전자가 조절이 되고 있고, 여러분 노란색 물질이 떨어졌다 붙다 이게 다 하나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걱정해야 될 분야가 아니다 이 말이야. 여러분은 잘 먹고 그렇죠. 천불동 계곡이나 갖고 그러면 된다 이 말이야. 천불동 계곡 여러분 어제 간 거 여러분 찔끔 간 겁니다. 이제 맛만 딱 초입 맛만 보고 오신 건데 이제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들어가는 것도 한 4시간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왕복이 몇 시간 되는 거예요? 네, 한 8시간, 9시간 그렇게 걸리도록 갔다 오면요. 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천불동 가기 위해서라도 빨리 병 나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 천불동 계곡 끝머리가 이제 희운각 휴게소라는 게 있고, 그 휴게소까지 올라가는 길을 무너미 고개라 그러는데, 거기는 정말 깔딱 고개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거기 올라가면 막 또 막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 경치가. 근데 그까지 갔다 오면 대충 9시간 걸려요. 하루에 9시간. 와, 그건 분명히 과로예요. 여러분들은 안 돼. 아시겠죠? 그건, 그래서, 그건 단련을 해가지고, 아, 맞아요. 저는 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이제 여름에도 한번 여름 가을에 한번 갔다 와야죠. 갔다 오면 다음 날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절대로 그거 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확 악화돼요. 어떻게? 활성산소가 왕창 생산돼. 왜? 자, 그래가지고 여기 스파크가 타오면 찌찌찌찌 하면서 탄수화물이 타면서 뭐가 생산돼? 에너지가 생산돼요. 네, 에너지가 생산돼요. 에너지가 생산됨과 동시에 그 부산물로 이 활성산소가 생산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결국 가만 놔두면 어떤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미토콘드리아 자체를 파괴하고 세포막을 파괴하고, 미토콘드리아 자체를 파괴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감소. 이 숫자가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에너지 생산 못하죠. 그래서 아주 피곤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을 공격해서 세포막을 파괴하면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요. 세포가 빨리빨리 죽는다는 말은 노화 현상이 빨리빨리 일어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암이나 이런.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이 물질적인 면에서 모든 질병, 특별히 암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왜 암 발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활성산소가 와서 유전자를 변질시켜 이게 암세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활성산소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한다면 노화, 암 발생, 모든 질병 발생, 미토콘드리아 파괴, 이거 뭐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다 파괴, 변질시키는 게 활성산소예요. 그러면, 그런데 그 활성산소는 우리가 먹고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해내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활성산소가 생기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안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활성산소를 반드시 하나님은 뭐예요? 이거를 해독하는 방법을 우리 몸 안에 만들어 놔야 돼요. 아, 과학자들 연구를 해볼게. 만들어 놨어. 이 노란색 물질, 여기 보면. SOD, 그랬습니다. SOD. 이 SOD라는 물질이 생산돼가지고, 이렇게 부산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부산물로 생산된 활성산소를 해독시켜버려. 이 SOD가, 이 노란색 물질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결국은 이 활성산소를 완전히 분해해가지고, 물과 산소라는 물질로 싹 분해해버려. 그러니까 물도 우리 건강에 좋아, 안 좋아? 좋고, 그 다음에 산소도 우리 몸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우리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하나님은 이 SOD라는 물질을 생산시켜서 이 해로운 활성산소를 우리 몸에 더 유익한 물과 산소라는 물질로 착 펴. 참 기술 좋죠? 예. 네.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 몸에서 이렇게 탁 되게 돼. 박수! 예! 네. 자, 그러면, 이 노란색 물질은 우리 몸에 어디서 생산하냐? 간세포에서 생산. 간세포를 떼가지고 탁 열어보면, SOD 만드는 유전자가 탁 있어. 이제, 사람은, 자, 그래서 이제 활성산소가 탁 생산이 되면, 생산이 되면, 뭐만 생산하면 돼, 우리는? SOD만 생산하면 돼. 근데 여러분이 SOD 생산할 재주가 있나요? 하이야! 그러면 생산되나? 아니지. 생기가 와야 돼. 생기가 와서 우리 간세포 속에 있는 SOD 생산한 유전자를 탁 켜주면 SOD가 생산돼서 활성산소가 분해되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요. 이 말은 병 걸려도 병 낫게 돼요.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박수 쳐야지.
얘가 저 박수 칠라 그러다가 아유 지 주책 같아 그러고 안 쳤어요. 지금 이 아가씨는 여러분 살이 찌고 있답니다. 예? 네? 그리고 예, 네. 아주 지금 서서히 아주 놀랍게 좋아지고 있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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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왜 그러냐 보면 강의하다 보면 자꾸 이래요. 이렇다는 건 뭐요? 아,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사람. 그래서 아, 그렇지, 야, 그렇구나. 이때 이제 생기 스파크가 팍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낫겠네.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요. 왜? 암 환자라 그러면 이게 두려움, 뭐 이런 것에 어떻게? 눌려 있다고. 그러니까 이 눌려 있는 거를 빨리 어떻게? 예. 네. 빨리 탁 다 버려버려야 돼. 그러려면 좀 발악을 해야 된다니까요. 으아하하하하 하고, 예. 예. 노래를 크게 부르고. 그래서, 하면, 야, 그게 뭐예요? 그게 나는 이렇게 주책이 돼도 괜찮아 하면서 생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아, 자기는 앞으로 막 웃겼대.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산으로 산책을 갈 때 누가 저 집에서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웃기 시작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한참 웃다 보면요 기분이 좋아져. 저는 그거를 제 스스로 해본 사람.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산으로 향하여 가면서 가는데 자꾸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저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 아주 또 자꾸 서가지고 이렇게 보는 쳐다보는 좀 덜된 사람들이 있어. 아시겠죠? 웃을 일이 있구나. 그러고, 하하, 그러고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하지 않고.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이제 고민을 좀 하고, 그래도 나는 웃을 거야.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 전방 한 100m 쯤에서 어떤 사람이 오는데, 핸드폰 통화를 하면서, 이러고, 아, 저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날부터 뭐예요? 집 딱 났으면, 저기 이제 사람이 안 오면 뭐, 그냥 하하하 가는데, 저기 사람이 오면 뭐예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하하하하.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주책을 좀 떨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주책을 떨면 사람들이 나를 주책으로 볼까봐 주책을 못 떨어. 그게 뭐예요? 자존심이야. 아시죠? 내 자존심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나는 건강이 회복되고 싶다. 이런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자존심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지 않고 그냥 자존심만 충족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 이거야. 그 결국 내 건강보다 나의 뭐가 더 중요하다? 나의 의신, 나의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 네. 그러면 안 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미국의 그 교포 사회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인류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게 뭐 더 이상 학교를 못 땡겨가지고 중퇴하고 집에 처박혀가지고 방콕하고 또는 졸업하고도 그런 상황, 그런 그 인재들이 참 많은데 네. 참 답답해요. 그게 이제 나으려면 응? 공개가 돼야 돼.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그걸 어떻게 다 숨겨. 왜? 집안 체면 때문에. 아, 자식이 낳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저한테 이제 부탁해. 박사님, 이거 비밀인데요. 그죠? 비밀인데요 하면 그거는 안 낳는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래야 돼? 그래서 자식이한테 아무 문제가 없는 척.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거 참 잘해요. 미국 가면요 그런 거 없어. 지금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마약을 하는데. 다 얘기를 했어. 이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개를 해요. 근데 그러면 그게 무슨 사상이에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나는 우리 아이를 사랑합니다야. 그 문제와 상관없이. 근데 그걸 숨기면 뭐가 돼요? 나는 이 우리 아이가 수치스럽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알지? 그러면 그거를 자꾸 숨기고 시시하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는 정말 엄마 아빠한테 뭐요? 미안하고 그 아이도 더 수치스럽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발전이 없어.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뭐예요?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가 더 차고 넘치게 문제가 더 심각할수록 네. 더 사랑을 베풀어. 네. 그런. 그런 완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통 소위 상식적, 정상적 그 생각 확 바뀌어야 돼. 그 하늘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아야 된다. 알수록 생기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면 병에 잘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SOD 생산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대답 잘 할 텐데. 다 아는 거야. 그래, 내가 물어볼 때마다 생기라 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생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와 하면서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 한 일주일 정도 해보세요. 내가 달라져 있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아 얘는 정말 웃고 싶은 애구나. 그래서 잘 웃는 아이로 하나님이 다 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바꿔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박사님, 기도를 하나 그래도 기도가 안 나온다. 기도 안 나온다는 말은 그거 참 솔직한 말이에요. 왜? 기도를 할라 그럴 때마다 누가 더 방해를 하니까. 내 안경이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근사한 말로 근사한 기도를 하기가 그렇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솔직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기도를 진심으로 할 때 그 기도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누가 넣어줘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이 넣어줍니다. 근데 성령이 그 좋은 긍정적인 마음을 넣어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악령이 발악을 하죠. 그래서 온갖 잡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게, 기도하려다 보면 정신이 더 시끄러워져.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별로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 되는데, 뭐, 기도. 예? 그때는, 하나님, 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됩니다. 지금 악령이 나를 기도 못 하도록 이렇게 방해해야 기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돼. 그게 진짜 기도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가 뭐를 나한테 해줘야 될지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두 손을 모으고 그냥 어떻게 그냥 엎드려만 있어도 돼. 저는 그거 주로 그거 합니다. 그게 제일 순진한 기도라니까. 머리가 복잡하면 뭐예요? 기도하다가도 말이 끊겨버리고 뭐 그래.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내 마음 뭐예요? 다 알아. 내보다 더 잘 알아. 그래. 아구야 그래. 내 이름만 불러. 그래.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런 적이 아주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 과거를 돌아가 보세요. 막 엄청난 힘든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기도 같이 해본 일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이 결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성경책 들고 저 사놓고 가지고 아무도 없는 거 이제 확인하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답답해 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그 글들이 많아요. 그거를 읽어요. 막 부르짖죠. 그래 놓고 막 하나님한테 막 한바탕 합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됩니까? 좀 열받게 하지 마소. 그래,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안다. 나를 그렇게 욕까지 하고 싶지. 그래. 욕을 해도 괜찮다는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욕을 해도 나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답답하면 나한테 욕까지 하겠나. 좋은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행복하지.
제일 나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게? 네.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 조용해. 하나님이 이놈 한다? 그놈은 이놈 하는 하나님. 그거는 빨리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돼. 이놈 하나. 우리는 애기 키울 때 다 그렇게. 지하철 안에서 애가 자꾸 떠드니까 조용해. 자꾸 떠들면 저 옆에 저 할아버지가 이놈 한다. 그때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이놈 안 할게. 하나님은 이놈 안 하나. 그래서 아 그러면 자 우리가 이 SOD 유전자가 꺼져 버리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렇죠? 이건 무방비 상태야. 그런데 우리가 SOD 유전자가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삶 속에서 자주 벌어져요. 자, 부부 싸움이 붙었다. 꼬라지도 보기 싫다. 남편 구두만 봐도 유전자 팍팍 꺼진다. 응? 결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너무 밉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다,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놔야 돼요, 하나님? 이 SOD, 우리 간세포 속에 유전자가 팍 꺼져버렸을 때를 대비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음식 속에 이 SOD 같은 물질을 풍부하게 넣어놔야 되겠죠? 그 물질, SOD 같은 물질을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산화 방지 물질. 혹은 항산화 물질이라고. 이 항산화 물질이 우리들의 유전자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또는 이 항산화 물질이 충분히 공급되어야만 활성산소가 내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변질 못 시키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항상 풍부히 섭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항산화 물질이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도 항산화 물질을 먹어야 돼요. 왜 동물들도 미토콘드리아에서 뭐 활성산소를 계속 생산해내니까 그 동물들도 이거 안 먹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 항산화 물질은 다 식물성 물질이 그 항산화 물질 중에 최고로 중요한 물질이 비타민 C야. 예, 네. 아시겠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모든 식물 예외 없습니다. 뭐 이 모든 식물 소나무건 무슨 나무건 무슨 나무건 다 그 식물의 나무 껍질이라든지 잎사귀라든지 꽃잎이라든지 모든 부위에 다 항산화 물질이 제일 중요한 것이 항산화 물질이 수백 가지예요. 이 수백 가지나 되는 항산화 물질 중에 제일 중요한 항산화 물질이 비타민 C야. 그러니까 비타민 C가 그렇게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영양소지. 자, 그래서 비타민 C는 뭐 귤 뭐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 C 없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설악산을 지금 밖에 나가서 탁 쳐다보면 온 설악산 전체가 비타민C 덩어리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람쥐도 먹고 뭐도 먹고 염소도 먹고 다 먹어야 돼.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비타민C야. 그래가지고 이 비타민C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응? 그래서 서울대학의 뭐 어느 교수가, 비타민C를 막 너무 과장, 막 많이 먹어라 이거야. 여러분. 그러다가 갑자기, 그 비타민C 교수는 너무 문제를 이렇게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그때 한국에 와서 보면 비타민 C가 난리가 난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 문제가 더 커집니다. 왜? 뉴스타트에 무조건 막 알약 막 사가지고 1,000mg, 2,000mg 막 먹으라는 거야. 고용량으로. 안 된다. 왜? 왜 안 돼요? 절제가 안 된다. 이거는 모든 것을 적당히 섭취해야 된다는 그 뉴스타트의 절제 원칙에. 고용량을 먹으면 결국은 뭐예요? 절제 원칙을 반하니까 생기가 와. 네.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2001년이네요. 예. 네. 2001년. 예. 네. 조선일보. 예. 네. 기사가 났습니다. 비타민 C도 암 뭐예요? 암을 고치기 위해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C를 막 먹으라는 거예요. 너 비타민 C 고용량이 들어가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결국 이게 뭐예요? 절제가 중요하다는 거지. 비타민 C일지라도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적당히 섭취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느 누가 이거 먹어보세요. 이게 참 좋답니다.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좋은 거. 아 그럼 하루에 뭐 두 잔씩 하루에 석 잔씩. 이렇게 되면 완전히 고용량이 돼버려. 그럼 고용량이 됐다면 그때부터 부절제가 되는 거예요. 절제 반대. 그러면 여러분 몸에 해롭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면 SOD 유전자 꺼져버려. 그렇죠? 자, 그래서 노화나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비타민C가 오히려 인체의 DNA를 파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옵니다. 너무 고용량으로 들어가면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귀가 너무 얇으면 안 돼. 그러면 돈만 버리고 해롭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항산화제는 모든 식물에 풍부히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뉴스타트에 오신 이래로 매일매일 비타민 C가 잔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항산화 물질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비타민 C가 제일 항산화 물질이 건강에 제일 중요하고, 또 항산화 물질 중에서도 비타민C라는 항산화 물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타민C를 제일, 경상도 말로 해볼까요? 쎄 빌리게 해놨다고. 천지 백가리로 해놨단 말이야. 아시겠죠? 제일 흔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비싼 거 먹어야 좋다. 이런 반하나님적 사고를 빨리 버려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오시면 뭐, 특별한 거, 비싼 음식. 그래서 자꾸, 어떤 분은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박사님, 혹시, 이렇게 여기서 먹는 거 말고 더 좋은 거 없습니까? 불안해. 뭐, 더 좋다는 거, 비싸다는 걸 먹어야 안심이 돼.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나님은 제일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싸게, 흔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마음 놓고 드십시오. 여러분, 마음 놓고 드시고, 이제 내가 여러분 마음 속에도 한 구석에는 이것만 먹어도 될까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 유전자가 잘 안 켜집니다. 그렇죠? 그래. 이거면 뭐예요? 충분한 거야. 최고로 완벽한 건강식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마음 푹 놓고 절제하면서 과식하지 말고 하시면서 유전자가 이 활성산소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고 활성산소가 완전히 제거돼서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